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철원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참 놀라운 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지금도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꿈을 꾸게 됐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어디론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를 제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수고했다, 내 종아. 주님이 그렇게 저를 안아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살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은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그 순간에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깼어요. 주님을 만나 뵌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도무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답답함 속에 그러다가 깼습니다. 거의 뭐 한밤중이었어요. 아내도 우리 딸도 그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제 유익을 이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목으로 가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군인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다 나를 위한 동기가 함께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군인 형제를 위해서 그런다, 또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다, 이건 다 명분이고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 유익, 내게 필요한 거, 내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동기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그래서 그냥 불쑥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놀랐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정말 눈이 뜨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상황에 대하여 그게 내게 현실이라고 하는 눈이 딱 뜨이는 순간이 되니까 그냥 나오는 기도더라. 더 이상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느낌으로 사실 지금까지 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올 때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정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순간이에요. 눈이 뜨인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조금씩 변화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한순간에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은혜의 순간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는 것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거하다는 책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은 그 의미가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부르는 찬송 중에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 거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돼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국적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은 그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시였어요. 금광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누구나 다 빌립보 시민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여건이 좋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고 울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빌립보 시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왜? 그 빌립보 시민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3층 천에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구나.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 그리고 지옥 갈 사람 둘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중한 병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 사도 바울의 보기에는 당신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당신 정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천국에 대하여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보면 은근히 부럽기도 해요. 저렇게 많이 가지고 부자면 얼마나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나 부유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뜨이면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고 안 뜨이고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보거나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정확한 믿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게 그거예요. 그들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 좋았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다 외면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시 또 광야로 쫓겨나가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죠. 우리가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소망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어요. 이 둘은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둘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만 차이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내가 중간에 끼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으면 더 좋아. 죽으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나에겐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게는 더 좋지만 그러니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순교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더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이 더 유익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없다면 빨리 죽는 게 낫죠. 그죠? 오늘 우리 성령집회 끝나고 나가다가 대형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갔다.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져서 하는 이야기예요. 감정은 다 빼고 그러면 수지 맞은 거죠. 뭐 시험 되는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갈등, 뭐 그런 일이 요 끝났죠. 뭐 바로 천국 갔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이 없다면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더 낫지.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뭐 유머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건강 챙겨주느라고 그렇게 음식을 조심조심 해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소식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꽤 오래 장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별의별 음식을 그냥 다 매 끼니마다 뭐 뷔페도 그런 뷔페가 없이 식사를 하더래요. 할머니를 노려봤다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랬다는 유머가 있지만 그건 다 사실 유머 같은 이야기고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빨리 죽는 게 낫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런 거죠. 천국 소망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분명치 않은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내세지향적입니다. 현실 도피, 현실 비관이에요. 아유, 세상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에 모처럼 이렇게 오신 소감을 쭉 들었습니다. 꽤 파송 나가셨다가 오래되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이제 낯선 나라가 되었다. 지금 선교지 가도 나도 그 나라 사람은 아직 아니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너무 이제 낯선 나라가 된 뭐 이런 안타까운 소회도 이야기를 하시고 최근에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님은 우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한다는 거 여기 있는 분 중에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시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외국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도 있긴 하지만 진짜 우리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마치 외국인이 이 나라에 와서 사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됐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나라긴 한데 갑자기 너무 낯선 나라가 됐다. 나는 외국인 같아. 이런 느낌이 되셔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땅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느라고 마치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점을 걱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악이 넘치고 그런 걸 걱정하신 게 아니고 뭐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땅 사고 아이들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은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예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다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유황불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천사가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 근데 신신당부해요.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소활성으로 빨리 달려가서 저 소활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 떠나는데 뭐 유황불 이 소돔성에 떨어지는 게 뭐 비명 소리고 불타는 소리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만 롯의 아내가 확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 소금 기둥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와요. 네, 롯의 아내래요. 모르겠어요. 진짜 롯의 아내인지 어떤지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소금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롯의 아내라고 설명은 하던데 하여튼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봤을까요?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저절로 돌아보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열렸는데 이제 곧장 가면은 구원받는데 그게 열려도요, 세상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세상이니까 결국은 세상을 못 버려요. 떠나지도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원하는 것도 똑같고 바라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나를 울리고 웃기는 건 돈이야. 나를 울리고 웃기는 거는 그냥 세상 드라마나 영화야. 이건 괜히 심각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점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연합해야 돼요. 우리 동행일기 나눔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서로 주목해서 찾아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분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이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국적이 어디신가요? 우리 해외에서 뭐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알기 어려우면 옆에 가가지고 아리랑을 부른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금방 반응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네. 여러분도 그 참 애매한 사람 옆에 가서 요동강 건너가 만나리를 한번 불러보든지 한번 하여튼 어떻든지 아,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 아닙니다. 사는 게 다르니까 여기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다. 사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아. 금방 표시가 나죠. 저 사람은 일본 말투도 일본식 말투고 그죠? 음식이나 뭐 옷이나 하고 다니는 거나 다 아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래요. 시편 84편에 보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큰 길이 마음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향하여 사는 삶이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사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기 엄청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일이 굉장히 쉽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대로. 중국 사람한테 당신 중국 사람처럼 사세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저절로 살아요. 그죠? 일본 사람한테 일본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말도 좀 일본 사람처럼 해보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해외에 나가서 지낼 때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그냥 살고 싶고 사라지는 것. 그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나구영 목사님 그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님이,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늘 이야기하더래요. 너 시집가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아, 엄마가 어떻게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너 결혼하면 남편 신경 쓰고 애들 신경 쓰고 주님만 이렇게 섬기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가능하면 혼자 살다가 그렇게 주님 위에서 살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좋아.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모님은 결혼해서 이제 나구영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늘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한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안 하고 그조차도 뛰어넘는 눈이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사람은요, 조금만 하나님 좀 어렵게 해보세요. 다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도 아마 마귀가 똑같이 할 거예요. 얘한테 잘해주니까 성령 집회도 오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 거고 하나님 조금 어렵게 좀 해봐주세요. 틀림없이 막 요구에 욕을 하고 그리고 무슬림 성전으로 갈지도 몰라요. 하여튼 별의별 참소를 다 하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 너가 한번 뺏어가봐라. 그리고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닥쳤어요. 욥에게.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 욥의 입에서 툭 그런 말이 나. 복도 받지만 화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참 신기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을 죽임을 당했죠.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순교했어요. 장례식 때 열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에 여섯 번째 감사가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달라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고난을 딱 만났을 때 반응이 달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슬픈 일, 어려운 일 많이 닥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 비유가 있죠. 아직 보화를 자기 것으로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직 가지지는 않았지만 기쁨은 먼저 오잖아요. 월급 날 전날이 얼마나 기뻐요. 네. 월급 받은 다음 날은 너무 슬프고, 네. 나갈 거 다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월급 받기 전날, 월급 받은 날보다 전날이 더 기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돈 받은 건 아니지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기쁨.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감사하라고 하나. 세상은 떵떵거리고 저렇게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나. 한 번은 제가 그 차를 타고
올림픽 도로를 쭉 이렇게 가는데 정말 강변의 밤에 아파트들 또 뭐 큰 빌딩들 불을 밝히고 휘황찬란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장면을 그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은 어떤 느낌일까? 이야, 멋있다. 그러면 천사도 아니죠. 그렇죠? 야경을 보고 막 멋있다. 천국에서 사는 천사들이 지금 우리 야경 보고 멋있다고 할 정도면 우리 천국 가야 되나 고민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 경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또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거리마다 나와서 뭐 대한민국 외치고.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도 밤늦게까지 중계 보고 할까요? 야, 정말 궁금하다. 대한민국이 뭐 8강에는 올라갈까? 4강에는 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천사들은 진짜 하품할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뻔하지 않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이렇게 열리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내 마음을 뺏어가고 간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무서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지방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가 되어 계셨어요. 그 지방에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 생각에 다시 그분을 만나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럴 것 같았어요. 생각으로는. 근데 그날 그분을 이제 식사 자리에서 딱 만났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 그렇게 그냥 끌어 안아드렸어요. 쉽지 않은 목회의 길을 늦게 이제 헌신하시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분인데 또 이제 당신이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근데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시는 그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옛날에 힘들었던 건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싸웠던 사람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좀 민망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맙시다. 어차피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거니까요. 그죠? 무학교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건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그 배영규 목사님, 그 제주도 출신이시죠. 그 제주도에서 목회하실 때 전도사였대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교회에서 이제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공부하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야. 그 애들이 교회 와서 오히려 놀기만 하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라. 교회 모여서 놀지 말고. 그래서 공부방을 폐쇄시켰어. 그때 배영규 목사님이 전도사였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공부방 폐쇄하면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건 안 된다고. 교회가 지킬 건 분명히 지켜야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영상을, 소식을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그때 내가 그냥 받아주고 그때 공부방도 다 열어주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요. 요 구절만 해석하면은 판단을 그르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가 맺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늘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갖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공로주의자.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 이건 율법주의적 개념이에요. 공로주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좀 해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이거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하나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는 매일 합심 기도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점점점 제 마음에 왕이심이 분명해졌어요. 물론 전에도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무리 기도하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생각이 나요. 누구랑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주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저질러야. 그럼 참 바보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니까, 자꾸 주님이 생각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점 내 삶에 뚜렷한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가 매일 합심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밤 10시에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일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일이 그저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유익이 생겼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분명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나도 눈이 뜨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눈을 좀 열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문을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 막연한 나라였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실제가 아니었어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근데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돼요. 사람은 다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 여기도 있다고 제가 말을 하고 싶긴 한데 조심스럽기도 해요. 항상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 성령 집회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별로 맛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근데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환경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빈곤이 없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공동체와 그리고 세계 환경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인이 되셔야 되죠. 항상 관심이 그런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와 종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강조. 효과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모든 나라 종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아멘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갈망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도 지키고 평화도 지키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빈곤도 퇴치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어떤 거예요? 좌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매일 합심기도 통해서라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 나라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눈이 달라져요. 이면수 목사님이 2년 반 동안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돼 나오셨는데, 참 묘하게도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 매일 합심 기도해서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석방이 돼서 나오니까 와,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 기쁜 일이 없더라고. 제가 그 목사님의 캐나다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그 목사님이 귀환하는 장면을 가서 옆에서 같이 다 봤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이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기도 안 한 사람도 기쁘긴 한데 좀 마음이 빚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짜 기도한 사람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 기도한 게 없어요. 그럴 때 주님 뵙기가 어떻겠어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과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이 되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 그 교회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까지 한 5,000명가량이 이 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누군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표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벌써 그 표시가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 알잖아요. 저 사람은 뭐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 찬송이 같이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굉장히 빠른 템포로 강력한 메시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기 때문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긴 하지만 우리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찬송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주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불 때 나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모든 판단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해주셔서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일이 쉬워지게 해주셔서 저절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시민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시오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여 내를 주여 좋아하시오나 주여 내를 보여주소서 하나님 잡아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시나 주여 내를 보여주시오나 하나님 주여 주시오나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오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이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새로가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 쉬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절로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동일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이 더하여주소서. 주의 법을 하나님 알게 하소서. 그 길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이제 합심기도 할 때에 자유롭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도 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